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봉독할 때 말씀 속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참으로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 내용을 생각하면 대단히 심오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전반적인 모든 말씀을 보면 참으로 심오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6천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로 이후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당신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했어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실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기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진리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 곧 그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계시록 10장 9절에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조그만 책을 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갖다 먹어버려라. 이 책을 갖다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 책을 먹으니 배에 들어가니 쓰고 입에는 꿀소인처럼 달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께서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저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보통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을 때에 여기에 능력이 나올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님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만의 세계가 아니옵시다. 천국은 개인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은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형성되어야만이 천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너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너 같은 네 이웃을 만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잘 안 들리나 보죠? 우리의 최초의 이웃이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입니다. 그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배우자를 사랑해야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배우자는 이브지요. 이브를 창조하실 때에는 아담이 갈빗대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갈빗대 없는 아담은 아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갈빗대로 지었다고 하는 말은 이브까지가 아담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거든. 아멘. 그렇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 홀로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부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 안 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끝까지 봐야 돼. 얻게 하려고 한 건 뭡니까? 내 이웃 너를 완성하는 그런 내 아내까지가 너의 완성이에요. 믿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배우자까지 나요. 절대로 나 혼자만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심오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고 했어요. 너 혼자만의 천국이 아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담과 이브는 너의 마음대로 나누지 못한다 했어요. 아,
정말로 심오한 일.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은 혼자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혹자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이혼율이 1위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난 그걸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2015년도에 이혼한 통계청의 발표가 놀라지 마십시오. 10만 9,200건이라고 합니다. 10만 9,200건이면 남편에게 5인 가족을 생각하고 아내에게 5인 가족을 생각하면 10명이 거기에 따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한 자녀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10만 명에 10명씩이라고 하면 그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슬픔이, 그 고통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했어. 무엇이든지 천국이라고 하는 건 지상에서 이루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고 가신다고 한 것이에요. 너의 배우자 함부로 대하지 말라. 최소한도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는 하나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행복의 바로 기본 단위가 어디냐. 배우자와 더불어서 낳은 자녀까지가. 부모의 이웃은 자녀입니다. 자녀의 가까운 이웃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지 못하는 오늘 이 세대의 잘못된 세대입니다. 며칠 전에 제게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문자입니다. 확인은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서강대학교 교수가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얘들아,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대답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많은 것이 40여%가 돈을 많이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돈 가지고 자녀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단 말입니까? 이어서 하나 더 물었대요.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몇 살까지 살면 좋겠느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많은 대답이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63세래. 여기 여러분들은 다 63세를 넘으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저 이걸 보면서 요새 젊은이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서글픈 거예요. 오늘 이 사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혼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바로 선악관을 따먹은 것이 성적 타락이라는 걸 빨리 가르쳐줘야 돼요. 원죄가 뭔가를 가르쳐 줘야 해요. 그런데 이 원죄에 관한 문제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퍼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교회 행사가 있어서 그런지 결혼식들이 있어서 그런지
빈자리가 유독히 많은 날이군요. 참으로 생각하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 그 이웃을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정한 이웃까지가 나에게 있어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웃이 어디서 오더냐?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절대 사랑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때가 됐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임금들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온갖 죄는 임금들이 다 저질러서 오늘 이 세상을 정말로 어지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뜻과 이념을 중심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 나라의 아버지가 바로 서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알아서.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루는 것이에요.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이미 천국은 내 옆에 와 있어요. 내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도 내 영혼이 안 보이는 것처럼 반드시 계시는 거예요.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이웃에 있어요. 나의 행복은 바로 네게 있어요. 그러면 네 행복은 어디에? 네 행복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적절하지 않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나가서 하나님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 홀로는 행복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행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자식의 행복이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3대를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동참자는 동의권이 있고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에게 만물을 다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도 모르고 살았구나. 1장 1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하나님께서 1장 4절에 시작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그리고 1장 10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 땅이 불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
죄악을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낮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과정이 끝날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랬던 그 하나님. 창세기 6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하셨나요? 6장 6절 우리 다 같이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모아사 한탄하사 마음이 근심하시고. 보십시오.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인간 지으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식으로 지어놨는데 자식의 부모를 근심을 시켜드리는 것이 인류의 시조부터 나온 겁니다. 진리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을 인류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인데 제물로 보내서 그 피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네가 먼저 진리의 인간이 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좀 되달라 그 말이에요. 인간이 먼저 되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배우자도 너 같은 인간 되게 해라. 여러분, 나만 홀로 교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나만 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고 하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부모가 같이, 그리고 자녀와 더불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정에 살 때 거기가 천국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가정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날에 내가 가정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내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내 이웃이 나를 바라보고 스스로 자기 발로 따라올 수 있도록 될 때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포도나무 가지나 포도나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 돼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돼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했냐? 벌과 나비가 꽃에 향기가 있고 꿀이 있어서 쫓아도 날아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 여쭙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부흥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을 모시지 못했고 작은 예수와 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작은 예수가 됐다고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 예를 더 듭니다. 비근한 예로. 음식점을 차렸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왜 망해요?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음식점이 안 되니까. 왜 안 돼요? 손님이 안 오니까. 그렇습니까? 손님이 안 와서 망한 겁니까? 손님이 안 오게 한 것은 주인의 잘못입니다. 음식은 맛과 영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육신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우리가 원리를 전하면서 이것은 내가 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성교회에서 이 소중한 원리를 모릅니까? 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성교회 탓하지 마라. 제 얘기입니다. 원리를 먹고 누에가 뽕을 먹고 씨를 만들듯이 원리를 먹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나니 말씀을 먹고 말씀화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먹고 아무리 먹어도 행하지 않아.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마음에 제대로 닿지 않는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니까 하라니까 전했다.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도를 통한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도를 권고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도를 통해야 돼. 먼저 알아야 돼요. 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전한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감은 이설입니다. 감은 이설이에요. 감은 이설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기꾼이 하죠.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자기도 아직 모르면서도 말씀을 전했다. 그거는 감은 이설이 되는 거예요. 알고 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너무나도 심각한 얘기니까 아멘 못 하시는구나.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로 하라고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바른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행함이 없어요. 실천을 안 했어요. 그건 뭐요? 기회주의자요. 그건 사기꾼이요. 정말로 어떤 면으로 생각해보면 그건 구경꾼이야. 구경꾼이 천국 가는 거 봤어요? 아니야. 진정한 의미로 생각해볼 때는 맛을 알고 내가 변화되어야 그게 진짜입니다. 모르면서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목사를 했어요. 전도사를 했어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가짜는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말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누구냐? 개가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보세요. 계시록 20장 15절에 개가 천국 못 간다고 했어요. 세상에 개가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 짐승 개를 말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사야서 56장 11절에 이 개들은 몰각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몰각한 목자가 첫 번째로 천국을 못 간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믿을 신자 사람인 면의 말씀은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는 뭐예요? 소망이야.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실천에 옮겨야죠. 실천에 옮기는 게 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실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게 바로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쭙니다. 여러분은 지금 원리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가 진짜요? 가짜요? 이게 심각합니다. 최소한도 제가 원리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문제를 놓고 생명을 걸고 싸웠던 그 때가 있었어요. 그걸 경험을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리가 진짜입니까?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확신이 있어요? 확신도 없으면서 말씀을 전해요?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라니까 말씀을 전했다? 그거는 허수함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막말로 돈 받고 한 겁니까? 그건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에요. 우리가 장사꾼에 놀아나야 됩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진짜냐 가짜냐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뭐 같아요? 방법은 뭡니까? 여쭤봐야죠. 누구한테? 누구한테 여쭤봐야 돼? 하나님께 여쭤야죠. 그렇죠? 예수님께 여쭤보는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았더니 놀라운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서 간절히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간절히 기도 안 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진심으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진심으로 구해봤어요.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열릴 것이다. 열릴.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란 말 아닙니까? 얻지 못한 거는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숱한 기도를 다 우리는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응답받는 기도가 참 응답받는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가 맹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장 9절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대낮에 술 취한 사람처럼 얼굴이 멀게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목자가 여자여 어찌하여 그대는 대낮에 술이 취해 있느냐? 야단을 칠 때 이 한나의 여인 나는 술을 입에도 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자식이 없어서 자식 하나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하는 여인이 되지 아니하고는 그 심정을 이해 못할 거예요. 이때 목자가 감동해가지고 내 기도가 이루어질지어다. 바로 그 인간의 목자의 축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려오고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야곱의 기도도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30절에 야곱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원 기도는 평생에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장담해요. 그런데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주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응답을 안 해주시면 정말로 서원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로 서원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응답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말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이거를 받고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도 어떤 면에 보면 이것을 한 번쯤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면 제게도 화가 미칠 것만 같아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주에서 천주교를 다니다가 원리를 듣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20세 때 원리를 듣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원리를 듣고 보니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랐어요. 제가 감동받은 것은 다락론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감동을 받으니까 그 감동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기도할 때 진동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은혜가 오기 시작을 하고 1973년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 몸 전체에 불이 내리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은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1972년도가 됐을 때 우리 교회에 일대 혼란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혹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오래되신 분은 우리 교회에 진지나 진양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파주에서. 근데 이 형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세례 요한이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이름을 대기는 곤란한데 목 아무개라고 하는 분이 역시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리를 듣고 메시아를 만나기만 하면은 만사가 형통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원리의 주인이신 선생님을 만나 배웠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됐습니다. 탕명환 씨라고 하는 분이 이단 종교를 연구하는 회를 만들었습니다. 사이비 종교를 연구하는 대책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몇 년 동안 교회에 대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통일교는 이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절정에 이르렀어요.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경찰관을 입회하에 탕명환 씨가 만들었다고 하는 묘한 비디오를 보여까지 줬어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확인을 하고 싶어서 탕명환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비디오가 있다는데 그 비디오를 좀 구할 수 있느냐? 없대요. 그런 비디오가 없대요. 그런데 분명히 탕명환 씨가 만들었어요. 이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탕명환 씨가 잘못했다고 하는 내용을 1978년 여기에 9월 10일과 11일에 걸쳐서 8대 1간지, 7대 1간지에다가 사과문을 냈어요. 그런데 이 사과문을 내기 전에 제가 탕명환 씨가 그런 내용을 듣고 보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열심히 말씀을 전해오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전도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이단에 빠졌다고 하지만 내가 전도한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지옥을 보내야 합니까? 내 처자식은 그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 문제를 생각하니까 밥맛이 없어요. 잠이 안 와요. 고민하던 중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응답을 청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문동 교회에 제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냥 안 됩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몽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 가겠느냐? 뭐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제물로 가는 거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상우에다가 나를 올려놓고 배를 갈라요. 창자까지 다 끄집어내요. 저 실제로 배를 갈랐어요. 배가 아주 갈린 자국이 큽니다. 그래 놓고 싸매더니 이제 열흘 동안 물도 못 먹는 고통을 당하리라. 일어나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 시체실이래요. 그 시체실 지하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1층으로 딱 올라가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병력 같은 음성이 들려요. 내가 저런 놈을 잡아라, 때려잡아라. 저런 놈들을 내가 때려잡으라는 거야.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를 때려잡아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때 아직 저는 신앙이 돈독하지 못해 성경도 제대로 다 안 봤을 때. 그랬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나는 믿었습니다. 아, 내게 큰 무기를 주시려나 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쓰러졌어요. 내 식구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메디컬 센터로 성 바울의 병원 청량리 앞에 있는 병원에 아무도 몰라요. 메디컬 센터에서도 이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경희대 병원에 들어가서 21일 동안 혼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장례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혼수 상태에 들어갔는데 옆에서 하는 소리 다 들었어요. 다 들려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냐면 문인상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관에서 통일교회로 넘어온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문식이 때문에 우리 선생님 앞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난 사람이에요. 여기도 문식이 계십니다만. 그런데 제가 죽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 집사 넘어와서 사정부동이 하는 말이 사모님 제가 의무병과에 있었는데 바로 죽는 사람들이 이러다 죽읍니다. 참. 근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제 세상에 문병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게 돼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서라도 받아 놓으시오. 그래 놓고 떠나세요. 청병에 가가지고 수련을 하는데 선생님 앞에 주춤주춤 나가가지고 하는 말이 김미란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어요. 잠깐 계시더니 안 죽는다고 전해라. 아니 제가 뭐라고 안 죽는다고 전해라는 거예요. 문청재님이. 이 양반이 그냥 후끈 달았어요.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다니까. 쫓아와가지고 집사람 보고 제가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이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소리도 제가 들려요. 혼수 상태에 있는데 그거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상가집에 가가지고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 옆에 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다 들어요. 제 경우에 들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때 여기에서부터 내 마음속에 아주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뜻을 위해서 내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죽음의 길이라도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거기서부터 한 달 후에 퇴원을 했어요. 한 달 후에 힘을 얻어서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 집사람이 서원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때 집사람이 나이가 28이에요. 지금 같으면 시집도 안 갈 나이인데 28살. 이 기도할 때 뭐냐면 과부만 면하게 해주시면 모든 일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랬대요. 과부만 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집에서 반대하는 축복을 받았으니 과부가 되게 되면 더욱이 장로교 집안인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병신이 돼도 좋습니다. 그때 그 말 안 하고 고쳐달라고 해서 뭐 고쳐주실지는 몰라요. 병신이 돼도 좋다고 그랬대. 제가요, 만약에 여러분처럼 똑바른 삶이 됐으면 저도 메시아라고 큰 소리 쳤을지 몰라. 우리나라 지금 20명이 넘어요, 메시아가. 내가 적그리스도 나오면 큰일 나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독자입니다. 제가 독자고 제 아들이 독자고 아직까지는 손자도 독자예요. 3대 독자.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의지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 아버지가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충청남도 부여군 군에서도 알아주는 부잣집이에요. 그 면에서는 아주 제일 잘 사는 집, 갑부 딸입니다. 근데 운 좋게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 처가집에서는 정미소를 차렸어요. 세상에 처가집이라는 데 처음에 찾아갔는데 이건 궁궐로 들어가는 것 같아. 네모 본 듯한 여하튼 개화집인데 으리으리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당신 집이냐? 그렇다. 그랬더니 그 집에서 제일 큰 딸을 데려왔죠. 그랬는데 세상에 원치 아니하는 결혼을 했으니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부만 안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제가 투병사업을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께 정말로 10원 한 장 도움을 안 받았어요. 아, 억척스러워. 여기 지금 없으니까 얘기합니다만은 외모는 억척스럽지 않게처럼 생겼는데 억척스러웠어요. 생계 문제를 책임을 지고 병원 치료비까지 지금까지 우리 집에 일곱 식구에 대한 생활비를 홀로 책임을 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동료들이 너는 무슨 백이 좋아서 75세가 됐는데도 아직 목회를 하느냐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내용도 모르고 그래요. 사실은 집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과일 장사에서부터 채소 장사, 길바다에서 원주에 가면 역 앞에 바로 희망촌 앞에서 길거리 장사를 했어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발길로 차고 내 쫓고 하면 쫓김을 다 하고 그러면서 보따리 장사도 하고 그래서 삼남매를 대학 보내고 대학원까지 보내고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안 해본 것이 없죠. 말로 형용할 수 없죠.
그랬는데 하늘이 돌봐주셔서 하는 일마다가 잘 됐어요. 심지어는 남편 치료를 하겠다고 해서 할 줄 모르는 침까지 배우기 위해서 중국에 가가지고 제 딸이 중국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아이를 앞세워가지고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돌아오는 억척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한때 1978년도에 하늘이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 83년쯤 됐을 때 우리 집사람에게 음성이 들리기를 그때는 정말로 서원기도가 아주 중요한데 막 기도할 땐 라일락 향기가 방 안에 진동했어요. 라일락 향기가 손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는 증거죠. 근데 하루는 느닷없이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땅을 살아오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여기 그때 우리 신내교에 나오시던 권사님 한 분 계신데 땅을 사라. 돈이 있으면 사시오. 내 억척스러운 여자는 꼽을 쳐놓은 돈이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나는 정말로 뭐 호랍이는 뭐가 서말이고 여자는 과부는 뭐가 서말이라고 하는 것처럼 꼽을 쳐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쓸모없는 땅. 아파트 옆에 있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쓸모없는 땅을 80여 평을 샀어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작자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20여 년 동안 두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바로 구청이 들어올 줄 누가 알았어요? 거기 바로 구청이 옆에 들어가지고 15m 도로가 세 평을 자르고 나갔어요. 내가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늘이 이렇게 해줘야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서 제가 아파트 하나에다가 집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지금 생활비를 집사람이 대주고 있어요. 참 제가 말이죠. 억척스럽게 재수 좋은 사나이입니다. 죽다가 살아요. 그런데 참 저는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정말로 원리가 참이냐 교회가 진짜냐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저는 떠와 걸어다니기 시작부터 했는데 오살리 기도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전 조용기 목사 직접 만났어요. 한알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 그리고 용문산 기도원 나운몽 장로 하여간 삼각산 기도원 할 것도 없이 가가지고 밤을 지새면서 막 울며 물며 삼각산에서 울어봤댔자 누가 들어요. 하,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답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가족 성경을 아마도 한 서너 권 떨어뜨렸을 거예요. 지금도 이 가족 성경이 지금 나발나발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본 재림 시대라고. 근데 그것을 써서 세 번 3반 냈어요. 정법안까지. 거기에 대한 얽힌 사연이 참 많아요. 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은데 관심을 가져준 사람들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뛰어넘어서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는 이 책만 갖게 되면 이 내용만 갖게 되면 기독교를 뒤잡아 엎을 수 있다. 조용기 목사가
저 교회 만드는데 전 천마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최자실 목사가 서대문에서 시작하던 그거에 대하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신내 교회에서부터 8명이 시작해가지고 500명의 식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번 날라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아 정말로 환고향 조치를 하는 바람에 제가 다 둬두고 환고향을 했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내가 협회본부 교회에 가서 강단에 서서 증거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협회본부 강단에 어떻게 씁니까? 이건 도저히 상상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마음속에 원하고 있었는데 아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래도 겹방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2006년도에 선생님을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보우도민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 전도를 해라 말씀을 했어요. 여기 우리 여자 목사님 계신데 저기 그때부터 오셨죠? 아,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 전할 때에는 협회에서 10원 한 장 도움 안 받고 하던 때입니다. 한 2년 동안 했어요. 물론 그때도 점심은 대접을 했죠. 그러다가 2008년 7월 초하루 바로 협회본부 교회로 들어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하면 야 이제야말로 이제는 틀림없이 한 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장소 하나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7번, 8번 피난을 다니면서 지금 온 데가 여기까지 와서 있습니다. 한때는 30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협회에 지금 본부 13층에서 3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우리 계시던 때일 거예요. 그런데 아이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바동 교회로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참 야속하더군요. 아니 지금까지 교회 간판 바깥에서 하면은 그때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10여 명이 나왔구나. 아 그런데 만약에 교회 간판 수에 들어가게 되면 다 안 나오실 것 같아. 그러니 제발 날 좀 가만두시오. 2년간만 두면 내가 작품을 하나 만듭니다. 그랬더니 연락으로 온 사람이 연락하러 온 사람이 그때 안 누구라는 국장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와가지고 저보고 한 말이 제2의 나카야마가 되고 싶소? 야, 자, 정말 그 말에 내가 꼼짝을 못했어. 알아듣는 분이 계실 거예요. 통일교회 식구 가운데 일본에서 나카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보고 제2의 나카야마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만두고 2008년 7월 초하루 청파동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7명의 교우장이 10여 년 동안 지나갔는데 아 정말 교회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금 엊그저께 단상에 한번 서주셨던 박 교구장님이 가장 그래도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선교비를 지원을 해 주시는 그것마저도
이제 교회가 어려우니까 좀 봉사를 해라. 그 말이 뭐냐면 그만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알아듣죠. 그만하라는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한 2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2012년도 연락 오기를 뭐라고 하느냐. 2013년 1월 13일 기원절까지 하고 그만두시는 게 어떠소. 그렇게 직접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왔어요. 정말로 기가 막히더군요. 그랬는데 2014년도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200명 이상 돼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대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로 기분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함께 일하고 있었던 사무장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00명이 150명 선으로 내려오니까 이때는 제 양심상 그 대강당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소강당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소강당으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주 천국에 왔다가 낙원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말에 도저히 말씀 못했던 아주 신이 안 나서 정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상의했습니다.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으니 우리 2015년도에 그만합시다. 그랬더니 그러자고 잠정 합의가 됐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서원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그 서원 기도는 무섭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런데 제가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서원 기도하는 걸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요. 죽기까지 청성하겠다고 했던 제가 세상에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그만하겠다고 안해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 10월 17일에 여러분이 혹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청평국제병원에서 느닷없이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건강진단을 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사람이 췌장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췌장암이 어떻게 무서운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췌장암은 수술도 어렵고 약이 없어요. 아 그런 입장에다 예의거지 하면서 췌장암이 걸렸는데 큰 병원에 가가지고 제 검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청천벽력이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는 그때부터 이 청평병원은 아주 기계는 현대식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가 말해주는 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검사한 기록물을 가지고 다시 서울대학병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대학병원에서 가만히 보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참 그 의사 말 한마디가 사람 죽이더군요. 췌장암은 참 힘든데요. 왜? 거기에 지금 검사 일지를 보니까 이건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검사를 해놓고 왔는데 그 검사를 가기 전에 우리 부부가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했어요. 저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먼저 데려가 주십시오. 집사람이 없으면 제가 호라비가 무슨 일을 합니까? 전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 먼저 데려가서 주십시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아니면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울고 불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 근데 우리 집사람에게 놀라운 게 불이 내렸어요. 아, 성령의 불이 내렸어.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냐. 둥글려라 그러더래요. 이렇게 둥글려라. 모지게 살지 말고 모든 걸 둥글려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말하는 거 있더라도 그걸 서운해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한편으로 소망을 가지고 가서 병원에서 검진을 했어요. 검진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러 오라고 해서 발표한다고 오라고 해서 갔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한번 더 해봅시다 그래요.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씩이나 검진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바로 2015년도 11월 20일 날 마지막 발표해 준 날입니다. 췌장암이 아닙니다. 췌장암이 아닙니다. 벌써 하는 말입니다. 청평에서 올 때는 췌장암 수치가 76이었는데 보시다시피 47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평에서 오진한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불을 받았던 건 모르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치유함을 받았고 그리고 서울대 병원에서는 오진이라고 판단을 내려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이냐.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날이 우리 3대 독자 손주가 태어나던 날이에요. 자, 세상에 이렇게 요지경 속이에요. 그러니 정말로 사람의 할머니는 죽는다고 하는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니 제가 생각할 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 정말로 마음속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꼭 여러분이 응답받고 싶은 기도가 있거든 서원 기도하십시오. 서원 기도한 다음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처럼 깜빡 잊어버리고 딴짓 하려고 그러니까 마누라 데려가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막 때를 쓰고 울고 불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그래. 아직은 내가 좀 써먹을 때가 더 있다. 더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빈자리가 있어도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각오하기는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하는 날까지 단 한 사람이 오더라도 할 거예요. 말씀할 때는.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이번 5월 첫 번째 토요일부터 요한계시록을 처음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요. 그래 여러분에게 제가 이 책자를 만들어서 한 권씩 나눠드렸는데 그 다음에 파란 책 성경으로 본 재림 메시아라고 하는 그 책이 그것이 제가 언제 만들었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집사람이 췌장암이라고 선고받은 다음에 와서 그 책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한 권씩 1,000권을 나눠드렸어요. 근데 그거 제게는 거금이 들어갔어요. 200여만 들어갔으니까 저에게는 거금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반응이 있어가지고 또 원한다고 그래서 한 500권 만들었는데 그것은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한 권씩 다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 말씀하세요.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로 확실하게 알고 그다음에 신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산 신앙생활이 됩니다. 제게는 하나의 검증되어 있고 응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성가하겠습니다. 성가 1장입니까? 네. 처음 나오신 분 먼저 소개를 올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아, 문명한 식구님 어디 계십니까? 네. 누가 인사했어요? 최순암? 최순암 권사님 어디 계세요? 나가셨어요? 아, 결혼식이 있어서 예, 박수로 환영하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네, 오늘은 문명한 시구님 새롭게 나오셨습니다. 열심히 앞으로 나오세요. 아, 정말로 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잠시 축도하겠습니다. 아버님, 고맙고 감사한 그 말씀을 무엇으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어리고 철없는 모습이었고 아버님 인생의 나이는 70이 훨씬 넘었습니다만 미처 아버지의 크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고 아버지 앞에 서원기도 했던 것을 까맣게 잊고 제가 감정에 휘둘려서 당신을 괴롭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리를 전하는 것은 세상이 원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진리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았사오니 오늘 여기 모르시는 아들 딸들 진심으로 이 진리를 깨우시게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나가서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오늘 이 시간 아버님 앞에 문명한 귀한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 자리까지 축복해 주셔서 오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는 일 위에 함께 하시며 그 자녀들 위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한 모든 아들 딸들 우리 위에와 그 가족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사 소자에게 내려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님, 이 귀한 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 손길들 붙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이 되고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가난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아버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모두를 붙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님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다음 토요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아버님 소재가 능력이 되는 데까지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갈 길 못 가고 있는 아들들, 봐도 알지 못하는 아들딸들,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딸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깨우침 주시옵소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전체를 아버지께 맡기고 부탁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거룩하신 소원을 받들고 축복 중심 가정 긴밀한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뢰옵사옵나이다. 아멘.